애들아, 오늘 요루루가 여기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지 우리? 맞다 맞다. 안 미쳐 노는 것보다 더 싫어. 제일 무서워. 그녀가 가까이 오고 있어. 오늘도 즐거운 소금 놀이를 시작해볼까? 오, 또야. 감자 미치러. 와. 누워, 애기니까. 야, 태택! 시험 빵점이 뭐야, 빵점이!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엄마. 야, 네 요루야. 소꿉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태태야, 진짜 열받게 할래? 이제 할까? 응! 네, 엄마! 언제까지 손 들고 있을까요? 계속 들고 있어. 네! 아, 여보, 다녀왔어. 여보는 이 시간까지 모아도 왔어요? 진짜로 이럴 거예요? 일 때문에 그렇지. 난 일! 당신 때문에 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쳤어. 당신 집 대출금도 못 갚고 능력 없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요루야, 넌 너무 무서워. 다른 거하고 놀면 안 돼? 늑대야, 열받게 할래? 조금 더 소꿉놀이에 몰입하라고! 미안해. 이거 미안하다는 말도 지쳤어. 우리 이제 이혼해요! 둘째 많이 놀랬지? 엄마랑 아빠 싸우는 거 아니니까 톡해. 컷! 어디로 진짜 재밌었다! 다음 소꿉놀이는 바람 피다가 걸린 아빠와 그걸 본 아내라는 내용이야. 알았어? 알겠냐고 다들 대답 안 해! 알았어. 진짜 재밌었다면 그러면 내일 할 소꿉놀이 소품이랑 그런 것들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난 먼저 가보도록 할게. 내일도 늦지 말고 이 자리에서 모일 것. 유리야, 내일은 다른 거하고 놀면 안 돼? 늑대야, 말 다 했어? 아니야. 너 진짜 죽어 그러다가. 저번처럼 유치원 뒤에서 쓴맛 볼래? 장난이야. 나도 소꿉놀이 좋지. 아, 그치? 미안해. 장난이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얘들아. 내일도 또 놀자! 얘들아, 난 이미 지쳤어. 현실 소꿉놀이 너무 힘들다고. 맞다. 난 이제 이 손을 내릴 수가 없어. 하도 올리고 있었더니 이게 더 편해. 애들아, 난 너무 무서워. 내 손에 알이 베겼어. 난 요루루가 오면은 또 소꿉놀이를 하게 될지도 몰라. 맞다. 왜 우리 엄마도 나 안 혼내는데. 맞아, 두려워. 그녀가 올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따라 많이 춥지? 늑대야. 여기 뭐가 붙었어. 내가 떼줄게. 미안해, 때리지 마. 태태가 오늘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아유, 얘 왜 이래? 웬구야. 내가 오늘 오다가 너무 예쁜 꽃이 있길래 네 생각이 나더라. 여기. 도끼를 줬다. 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럼 이따가 보자, 얘들아. 아니, 얘들아, 저건 평소에 요루루의 모습이 아니야. 맞다. 이상하다. 왜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얘들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무것도 안 하기. 에이, 그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얘들아, 안녕.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러게. 아무것도 안 하기.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역시 소꿉놀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설마 오늘 또 현실 소꿉놀이 하는 거냐? 아니, 오늘은 그냥 평범한 소꿉놀이야. 어? 방금 뭐라고 했어? 평범한 소꿉놀이 하자고. 저기 그 평범한 거라면 네가 쓴 대본이 아닌 그냥 소꿉놀이 말하는 거니? 아, 그래 맞아. 그럼 이혼이나 부부싸움은 없어? 없어. 주택담보대출은? 없지. 사채업자한테 쫓기거나 납치당하거나 막 죽는 스토리도 없다? 없어. 요루루도 없어? 요루루도 없어.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뭔가 이상해. 함정 같은 게 아닐까? 뭔가 평소에 요루루의 모습이 아니야. 방심하게 해두고 갑자기 소꿉놀이에 끌어들인 뒤 시작되자마자 성격이 변하는 거 아닐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걸까? 그냥 요루루가 억지로 시키면 되잖아. 그럼 맞아. 우리 정도라면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할 텐데. 얘들아, 뭐해? 빨리 빨리 앉아 소꿉놀이 해야지. 그래. 나도. 아이놈. 아이 잘 먹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채택이 더 안 먹어도 되겠어? 네, 엄마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 아, 여보, 나 퇴근했어. 아, 이제 오세요. 여보, 얼른 앉으세요. 오늘 회사에서 고생 많았어요. 식사하세요, 식사. 아유, 고마워요, 여보. 아, 제가 어깨 주물다 드릴게요. 어때요? 어이셔다. 어우, 아, 이렇게 마음 편한 소꿉놀이 처음이네, 또. 아, 우리 맹구, 배고파서 오니? 엄마가 밥 줄까? 따끔! 이제 울면 안 된다. 우리에게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 요루루가 정신을 차린 게 분명해. 야, 요루루 비켜. 나 TV 보게. 야, 요루루 비켜. 나 빨리 TV 보게. 나 오빠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거야. 빨리 비켜. 때릴 거야. 때리지 마. 오빠니까 때리면 안 돼. 안 돼요, 오라버니. TV 보세요. 뭐? 이거 왜 이런다? 야! 내가 너 냉장고에 있는 푸딩 내가 다 뺏어 먹는다. 그렇게 하세요, 오라버니. 뭐야? 오라버니, 오늘 학교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시네요. 제가 TV 보시는 동안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엄마, 요루루가 이상해. 얘가 뭐 잘못 먹었나봐. 아유, 리아야, 냅둬. 요즘 요루루가 방탄조끼던 오빠들한테 빠져서 그래. 맞다. 오늘 방탄조끼던 오빠들 나올 시간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6시마다 찾아오는 여기는 바로 음악은행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방탄조끼단입니다. 방탄조끼단 여러분들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방탄조끼단의 리더 FM입니다. 저는 좀 여성스럽고 요조숙녀 같은 여자아이가 좋아요. 자르고 애교가 섞인 목소리, 그리고 좀 많이 좀 친절한 여자아이요. 딱 여기 있네요. 지금 TV를 보고 있는 너 같은 아이. 오빠들 잘 가자. 아, 완전 이상형 딱 나잖아. 완전 대박. 난 요소숙녀가 돼서 방탄조끼랑 오빠들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러면 방탄조끼단 장모님이 되는 거네 내가. 너무 설레. 아유, 너무 좋다. 빨리 보고 싶다, 우리 방탄조끼 사위. 네, 그럼 여러분들 음악은행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방탄조끼단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 내가 말이야 모래성을 못 만들겠는데 조금만 도와줄래? 그래 그래 성은 말이야 이렇게 예 삽 들고 이렇게 와 정말 고마워 늑대는 정말 멋있구나 못하는 게 없어 대단하다 요루루가 원래 이렇게 이뻤었나? 저기 늑대야 나 어때? 오늘 어? 조금 요조숙녀 같아? 예뻐?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예쁘냐면 나 얼마나 예쁘냐고 아, 요만큼 예쁜 것 같아 에게? 너무해 아니야 아니, 그 요만큼이 그 요만큼 넌 정말 자상하구나 늑대야 그래? 얼굴에 마비 걸 것 같아 억지로 웃어서 그런가 아 진짜 억지로 어? 억지로 싱그럽고 다니니까 어? 진짜 뺨이 저리나 뺨이 저려 하지만 이따 뺨 좀 저린다고 포기할 순 없어 방탄조끼나 오빠들하고 반드시 결혼하겠어 룰랄라룰랄라 오늘 집에 가서 TV 봐야지 아 맞다 요루루가 요새 나를 하늘같이 모신단 말이야 이젠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버린 건가? 룰루랄라룰루라 오빠 왔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조끼단 리더 FMC가 여성그룹의 트위스트 멤버 모모씨와 열애설이 터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연습생 시절부터 몇 년째 계속 몰래 연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서로 열애설을 SNS를 통해 공식 인정함으로써 여성 팬분들과 남성 팬분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속보입니다 병원의 오빠가! 병원의 오빠! 하늘같은 오빠 등장!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말은 없었잖아! 빨리 비켜, 하늘같은 오빠 TV보이. 진절 따위는 없어. 뭔 소리야, 빨리 비켜! 난 TV 봐야 되니까. 빨리 비키라고. 이 돼지야, 절로 안 가! 어? 이 돼지가 뭐야, 이 하늘같은 오빠한테. 어딨어, 이. 절로 가라고! 나 무시해버릴 거야! 도망자 이상한 애야 그래 다시 시작이야 지옥의 소꿉놀이가 하 요즘은 요루루가 맨날 웃고 자상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네 아이 그래도 괜찮다 유치원이 평화로워졌다 에이 그러게 말이야 진짜 요루루 하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그러게 요즘엔 요루루가 예뻐 보이기까지 해 어? 에이, 맞다 네 성격이 중요하긴 낫다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역시 웃고 친절하게 해주니 너무 좋다 역시 성격이 예쁜 게 최고야 뭐야 내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살만 난다는 거지? 아 그리고 게다가 말이야 굉장히 향량하기까지 해 늑대가 요루루 좋아한다 뭐야 늑대가 요루루에게 반했구나.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아유 버스 아유 버스. 기껏 넉다리한테 사랑받으려고 친절해진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 친늑대. 역시. 요루루가 워낙 성격이 더러웠다가. 성격이 더러웠다가?
상냥해지니까. 상냥해지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얘들아, 응? 바로 시작하자! 리얼 소꿉놀이! 오늘 소꿉놀이 주제는 지옥에 왔어요야. 너네가 요감다리를 건너야 해. 그게 아니 소꿉놀이야. 그래 소꿉놀이 아니야 그건. 조용히 안 해? 각자 외치러. 내가 그래도가 편하게 해주니까. 오 뭐라고 이천생활이 아주 편하고 좋았다고? 어디 한번 떨어질 때까지 용암다리 위에 서 있어봐라. 얘들아 떨어지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 안 돼. 맹구야. 얘들아. 요루루가 다시 돌아왔어.